옛날 그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다시 중후한 콘셉트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치 제가 그랜저 타고 있으면서 저도 지금 어르신이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마치 팬텀의 그런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GN7 2.5의 캘리그라피 모델입니다. 우선 차량 섭외는요, 저희 인플루언서 단체 회원방 소속인 토끼 아빠님께서 이 차량을 지원 섭외를 해주셨는데요. 토끼 아빠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선 주행을 하기 전에 만약에 썬팅, 무늬 등등 뭐 상담하고 싶으시면 유실드, 여기 천안이거든요. 제 연락처 명함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이따가 마지막 인사할 때도 같이 뵐 겁니다. 그럼 주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시승할 때는 대부분 버튼식을 많이 봤었는데 이거는 컬럼식이 들어가네요. 다만 벤츠처럼 위아래 내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영상 보여드릴 건데요. 손잡이 잡고 무슨 돌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저는 그랜저를 시승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블로그 시절에 IG 페이스리프트 모델, 일명 삼각모라고 부르죠? 그거 말고는 이전 그랜저 시승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제가 3.3 모델을 시승한 반면에 아까 제가 출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2.5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요즘 준대형 세단 독삼사들 보면 다 2000cc급이잖아요. 그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 대배기량 엔진을 그렇게 많이 보는 추세는 아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딱 앉자마자 느낀 것이 바로 이 핸들 디자인은 진짜 이거 먼저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핸들 디자인 하면은 물론 이것도 3포크긴 한데 디자인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마치 그 옛날 차 그랜저 있잖아요, 90년도 그 핸들 디자인을 형상한 것 같은데, 그랜저 GN7이 듣기로는 옛날 그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다시 중후한 콘셉트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사실상 우리가 운전하던 핸들 많이 보신 거 아시나요? 그냥 평소 그런 디자인. 근데 이런 옛날 디자인도 가끔씩 보면은 뭐 좋죠. 왜냐면 질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핸들 디자인이 젊은 느낌보다는 제가 봤을 때 나이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분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그런 핸들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에는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옵션은 뭐 거의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3.5에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2.5 상태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디오는 명품 브랜드가 들어가죠. 보스. 저는 물론 V6 3.3을 시승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2.5 밟아보면서 느낀 건데, 요즘은 엔진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인지 뭐 잔진동이나 그런 것도 없고 엔진 소리도 그렇게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정숙한 느낌. 역시 그랜저는 그랜저죠.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량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계기판은 당연히 예전에서도 그랬지만 디지털 계기판 LCD가 들어가죠. 더 놀라운 점은 벤츠처럼 와이드 콕핏 형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센터페시아랑 같이 뭔가 통합되어 있는 것 같고,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센터페시아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왜냐면은 요즘 나오는 현대자동차들 보면 다 와이드 하잖아요. 그래서 화면 조작 같은 거 하기도 정말 좋아 보이고.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켜고 있는데요, 저 이거 내비게이션은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면 수입차들 내비게이션은 좋지 않잖아요. 특히 순정. 대부분 F카플레이나 뭐 카카오 내비, 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 쓰는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뭐 분명 쓸 수도 있죠. 근데 순정 내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맞춰져 있잖아요.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뭐 카카오 내비라든지 뭐 애플 카플레이 등등 이런 것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여긴 지금 시내 구역이고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밟진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밟아보면서도 노면 이런 무릉 구간에서도 이렇게 덜컹덜컹 많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지금 2.5 모델은 뭐 3000에서 대략 4000 정도? 뭐 중후반대 이 정도 나간다 하던데, 뭐 파사트니 제타, 아 맞다, 제타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주인님이 알려주신 거, 잘하면 그랜저도 볼 수 있다고 제타 볼 바에. 파사트나 뭐 아테온 등등 이런 차들은 가격이 좀 높잖아요. 그런 반면에 그랜저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당연히 국산차는 좀 저렴할 수도 있죠, 수입차에 비해서.
뭐 브레이크도 지금 이렇게 살살 밟아보면서 답답한 그런 압력 없이 부드럽게 잘 잡아주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공조기 조작도 이젠 모든 게 다 터치로 바뀌었죠. 물론 버튼은 있죠. 볼륨 조작이라든지 뭐 맵, 홈 이런 것들은 다 버튼식인데 밑에 공조기 같은 조작은 다 터치. 당연히 이 차량에 통풍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갈 리가 없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다 통풍 들어가잖아요. 물론 겨울에 통풍 킬 이유는 없죠. 뭐니?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버튼들이 없어서인지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오토홀드 같은 것도 다 여기서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는 어디서 조작하느냐?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핸들의 위치에 있네요. 이 핸들 여기 밑에 여기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 확실히 에코는 2.5라서 그런 건지 살짝 무거운 감은 있는데 뭐 컴포트에 비해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질 정도랄까요. 그냥 무난히 나가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원래 모드를 조작하면은 이쪽에 LED 패널도 애니메이션처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살짝 유튜브 영상 보고 나오긴 했었어요. 같은 인플루언서님 그 영상 보고서. 이건 자동이네요. 제가 조금 전에 외기순환 이걸 다 껐거든요. 내기순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다시 이게 미세먼지 감지해서 그런 건지 이걸 막아주네요. 그러고 보니 터치하면서 느낀 건데 햅틱은 아니고 그냥 터치인데 뭔가 햅틱처럼 이렇게 진동이 와요. 지금 내가 클릭했다 이런 의미죠. 이 밑에는 당연히 무선 충전기 들어가 있는데요. 무선 충전기 이 버튼 있어요. 이거 전구 버튼 누르면은 이게 자외선 소독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럼 폰 소독하고 좋죠. 참고로 저희 집에도 무선 충전 겸에 폰 소독하는 기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이걸 넣을 정도면은 정말 현대자동차에서 배려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게 그랜저잖아요. 사장님들이 거의 타는 차량인데요. 아니면 대표 뭐 임원 등등. 일단 여기 소재는 이건 우레탄이 아니에요. 확실히 나파가 아주 그런 재질 같은데 왜냐면 흔들이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좋거든요. 이 도어 쪽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도 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들어가는 스웨이드죠. 알칸타라가 아니라 알칸타라는 빳빳하고 스웨이드는 부드럽고 확실히 부드러운 그 느낌이 있네요. 솔직히 실내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차량은 전작에 비해서 중후한 콘셉트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전에 IG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상당히 젊은 느낌이 났었거든요. 왜냐면 요즘 그랜저는 젊은 아빠들도 많이 타잖아요. 여기서 잠깐 스포츠 모드 한번 두고 밟아보죠. 물론 이때부터는 엔진음이 당연히 크게 들리겠지만 풀 가속을 했거든요. 근데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원래 그랜저가 스포츠 세단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세단인데. 아까 실내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던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죠. 90년대 그런 향수. 물론 저는 90년대 때면은 아기지만. 그리고 또 이거 마음에 들어요. 방향지 시딩을 키면은 계기판에 후측방 모니터가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대략 한 50프레임 정도는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화질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뭐 주간에도 당연히 좋겠지만 야간에 본다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야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러를 볼 때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후측방 모니터를 본다면요 필요 없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한번 야간에 본 적 있었거든요. IG 부분 변경 모델에서도 이 기능은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굳이 지금 이렇게 방향지 시등을 켰을 때 그냥 미러를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이미 제 차량 타고 있을 때 미러 항상 보고 그랬었잖아요. 이 기능은 없으니까. 뭐 사실상 수입차에도 이 기능은 없죠. 유일하게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기아에만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좋은 차들에게만 그 해당이 되죠. 아무리 이런 터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왜냐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터치보다는 거의 버튼 조작을 좋아하잖아요. 딱 봐도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가 뭔지 조작하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봤을 때 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게 다 들어갔다 해도 차체 콘셉트이 굉장히 중후해 보여요. 지금 마치 제가 그랜저 타고 있으면서 저도 지금 어르신이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뭔 개소리야! 이 무선 충전 때 꼭 뭐 핸드폰 말고도 다른 거 소지품 뭐 작은 거 참고로 생각난 게 하나 있습니다. 핸드폰 아니라 마스크 넣고 세척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소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스크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사이즈의 물건들도 다 소독할 수 있죠. 자외선으로.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어떻게 없는 걸 보면은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저는 이전 IG 부분 변경 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봤었거든요. 무엇보다 현대자동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말 깔끔하고 퀄리티
좋은 거 저도 알아요. 뭐 소나타 DM8도 타봤었고 제네시스 G80 스포츠도 타봤었으니까 이건 아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으면 이제 허전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시승할 때는 있는 게 좋겠죠. 아, 근데 이거는 당연히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차주님 마음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리뷰, 지금 리뷰니까 이건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뭐 그럴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사장님 이거 보신다면 엄청 저 안 좋게 보실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사장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이거 내비게이션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거 현대자동차 제가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거의 안 썼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국산차 타고 있지만 10년 된 차량이고 순정보다는 요즘 다 카카오 그런 내비를 쓰고 있는데 이건 지금 차니까 전 이거 진짜 내비게이션은 정말 아낌없이 칭찬하고 싶어요. 여기는 이거 플라스틱 같은데 뭔가 좀 꼬칠꼬칠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자세히 갖다 대면은 그래요. 이렇게 할 때 이쪽에는 야 컵홀더가 엄청 큽니다. 컵홀더 엄청 큰 건 또 처음 봤네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 맞췄죠. 이 수납함도 이걸 한번 비껴보면은 그래도 여기 적당하네요. 의외로. 그리고 폭도 꽤 이 정도면 넓죠. 그리고 지금 좀 오래 운전해왔는데 시트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뭐 아시잖아요. 그랜저들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타니까 어르신 분들도 많이 타는 게 그랜저인데 그리고 지금 그랜저는 중후함을 제가 유지했다고 했잖아요. 그 콘셉트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트 디자인 설계에 맞게끔 정말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점 여기도 사이드 볼스터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이게 스포츠 세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코너를 돌 때는 잘 잡아줄 것 같은데요. 그랜저 IG 부분 변경 시승했을 때도 승차감 뭐 그것도 괜찮은데 당연히 차량이 풀체인지 될수록 그 진화를 거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5M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전하면서 그렇게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이게 정말 독특한데 각진 사이드미러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육각 모양으로 거의 각을 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옛날 그 디자인에 걸맞게끔 각을 좀 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사이드미러도 이게 큼지막해서 적당하거든요. 보기 지금 좋고 주행하면서.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굳이 사이드미러를 볼 필요가 없다고. 이 후측방 모니터가 있는데 뭐 그래도 모르잖아요. 전자기기는 언제든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속감을 생각해보면은 잘 나가긴 잘 나가는데 당연히 스포츠한 그런 느낌의 가속감은 아니죠. 살짝 그 약간 그 더딩. 전 이제 여러 차를 시승해보니까 그걸 알잖아요. 스포츠한 차량은 가속감이 그 어떻고 막 나간다는 그런 고성능 차량들은 어떤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세단 그냥 걸맞게끔 이게 BMW는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아직 완전 고속도로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차선 자동 변경 기능은 되진 않네요. 아직까지 이 차량 경쟁을 또 생각해보면 K8이 그랜저 경쟁이잖아요. 이제 K7은 없어졌고 GN7 풀체인지 되기 전에 K8 모델을 당연히 보긴 봤었는데 시승해본 적은 없지만 상당히 메리트 있죠. K8은 뭔가 젊어 보이고 그랜저는 반면 이제 중후해 보이는 그런 느낌. 서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K8은 뭔가 진짜 젊은 그런 매력 있어 보여요. 그랜저에 비해서는. 물론 이따 그랜저도 외관 설명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진짜 얘기 많았던 것 같아요. K8이랑 그랜저 어느 걸 볼 것이냐. 근데 그랜저는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거의 80년대쯤?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오랜 역사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랜저는 사실 K시리즈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참고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화면 모드를 이렇게 차가 있는 모드로 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차선이 딱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앞차 딱 보이면은 그 나타나거든요. 제가 현대자동차 대부분 시승했을 때 당연히 풀옵션 차량이었었지만 시승센터에서 그때도 완전 고속도로는 아니어서 HD2가 작동 조건이 아니었었잖아요. 약 700m 안 수납 톨게이트입니다. 야 탄탄하게 잘 잡아준다. 오른쪽 5개 차로를 이용하세요. 사이드 볼스터가 정말 좋습니다. 이거 진짜 잘 잡아주네요. 와우. 약 3km 안 휴게소로 진입하세요. 오일뱅크 주유소 오일뱅크 가스 충전소 가 있습니다.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한강동 휴게소입니다. 오일뱅크 주유소 오일뱅크 가스 HJ2가 들어가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화살표 딱 나오네요. 가능하다고. 근데 저기 차 지나가는 거 보니까 지금 네모로 지나가네요. 차 모양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3D 타입으로 나오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HJ2 작동 조건이 돼야 되나 봐요.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줍니다. 방향지시 살짝만 걸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안내 종료해줘. 경로 안내를 중지할게요. 현대자동차 안녕.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음성 버튼 눌러서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니까 내비 표시도 되어 있고 내비 연동이죠. 즉 아 실선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게 내비게이션 연동 기능이 있어가지고 구간 단속이나 카메라 다가올 때쯤이면 속도를 알아서 맞춰준다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차들이 정체되어서 이건 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야 그랜저의 최신식 기능은 정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뭐 손을 한번 떼보면서 가면은 차선 유지 잘 해주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반자율주행은 보조장치 있고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핸들 잡으라고 여기 오른쪽에 경고음 나오네요. 뭐 그러다가 경고음이 이제 울리겠죠. 차가 지금 없는 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띠링띠링 이렇게 울리네요. 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방향지시등 그런 것도 작동 안 했는데 뭐 옆, 내 옆쪽에 차가 있다 그러면 사각지대 경고 여기서까지도 알려주네요. 지금 이렇게 뭐 방향지시등 키면은 여기 진동이 울리지만 사실 제가 모든 차량들 시승하면서 반자율주행 많이 썼었잖아요. 수입차들. 근데 이거 반자율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진짜 이거 인공지능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칭찬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내비게이션 연동까지 있다면요. 구간 단속에서는 또한 속도 유지를 해주죠. 내가 아무리 속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된다면요 시트도 편안하겠다.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HD2까지 갖추고 있는데 아 이 정도면 진짜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시 갓그랜저라는 말이 괜히 갓그랜저 그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죠. 자 다시 이제 차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해 줍니다. 손을 떼도 자 다시 한번 암상 안내해 보죠. 행담도 휴게소까지 안내해줘.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서해안 고속도로로 안내할게요. 승객요금은 1,700원입니다. 코너에서도 지금 볼터 갖추고 있으니까 야 차는 몰라요. 차는 지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몸은 소녀라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차 전륜구동이고 또 잘 잡아주네요 얘가. 야 그랜저 코너 도는 거에도 감탄했습니다. 스포츠 세단이 아님에도 이쪽은 또 밀리는데 마침 여기서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쓰면 아까는 고속주행에서 썼었잖아요. 밀릴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얼마나 편안해요. 뭐 차 간 거 이렇게 잘 받쳐주고. 근데 저는 주행을 해보면서 와 역시 굳이 수입차를 봐도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인데 물론 제가 수입차 많이 시승을 했지만 아니 뭐 수입차도 좋아요.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에 맞춘 차량은 역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이런 차량들밖에 없잖아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그렇고 등등 뭐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건도 딱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춰져 있으니까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입차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승차감이랑 주행감 다 느낄 수 있었고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주행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죠. 그랜저 GN7 앞모습을 바라볼 건데요. 우선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헤드라이트 하면은 이쪽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래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 LED 이게 보입니다. 그럼 위에는 이게 이어진 테일램프의 형상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매번 위에 바라보다가 아래에 있으니까. 그리고 테일라이트가 앞 까지 이렇게 이어질 정도면은 원래 대부분 하면은 데일라이트 말고 브레이크 등 뒤에 있었잖아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사이버 펑크 같은 그 얼굴 아시죠? 다프트 펑크 그 비슷한 헬멧 느낌? 이렇게 쫙 이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어진 테일램프가 이렇게 앞에도 있으니까 그 옛날 88년대 감성 아시죠 여러분들? 이 디자인만 봐도 그랜저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요즘 차량들 하면 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긴 하고 있는데 중후한 컨셉이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제가 실내에 대해서도 앞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80년대 그런 느낌의 사이버펑크 디자인 강조한 느낌이고요. 이 그릴 자체 이거 그릴이 아래 있어요. 위에 있는 것보다는 마치 아래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철조망 포인트 느낌을 많이 강조했네요. 이거 보니까 이것들 다 보면 크롬 라인이 들어가고 이거 봐서는 다크 크롬 라인은 아닌 것 같네요. 원래 로고 하면은
좀 나와져 있었는데 뭔가 움푹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이거 하나라도 공기 역학을 위해서 디자인했다 하더라고요. 이 로고 자체도. 제가 IG 부분 변경됐을 때는 상강모에 그냥 젊은 느낌이 많이 났었잖아요. 상강모는 솔직히 별로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죠. 아무래도 삼각대 그거 생각해본다면요. 야 근데 이렇게 이어진 테일램프 앞에 있으니까 이거 자꾸 강조하는데 아니 진짜예요. 여기 디자인만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밑에 그릴도 너무 강조해서인지 약간 카리스마 있는 그런 어르신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와 이번 그랜저 디자인은 진짜 다시 중후한 옛날 컨셉으로 돌아간 앞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우선 옆을 둘러보기 전에 이 차체 색상부터 다 둘러보도록 하죠. 원래는 이 그랜저가 유광인데요. 유실드 코리아에서는 이렇게 PPF를 아주 선명하게 시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만져보면 딱 그 매끈매끈한 이런 선명한 라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죠. 야 진짜 이거 무광 색상이 원래 순정도 있어요. 근데 너무 선명해요 지금. 와 이거 순정보다 더 볼만한데요. 유실드 코리아에서는 이렇게 PPF 잘 시공해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맞아 옆을 둘러보도록 하죠. 옆모습은 솔직히 아반떼든 소나타든 패스트백 라인으로 가고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 그랜저만큼은 패스트백이 아니라 일반 평소에 봐왔던 세단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쿠페 그런 라인도 아니고. 그래서인지 앞은 그래도 매력은 있어요. 이게 여기가 길어서인지 앞 내려오는 라인은 어느 정도 매력은 있는데 뒤는 각지게 내려오네요. 뭐 이렇게 매끈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러고 보니 이렇게 보니까 하나 또 생각난 게 있는 게 뭐냐면 롤스로이스 팬텀 아시죠? 그 형상을 좀 디자인한 듯한. 왜냐면 창문 라인 자체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팬텀의 그런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옆모습도 웅장하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서 중후한 콘셉트를 많이 강조했죠. 이런 젊은 느낌보다는. 왜냐면 이 휠인데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휠 디자인 이거 보시면은 딱 티가 나는 게 벤츠 E클래스든 S클래스든 아시잖아. 좀 이런 많이 나와져 있는 휠 채택했다는 거 중후한 콘셉트에 맞게끔. 그랜저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걸 다르게 보자면 여러분들 번개 아시죠? 번개 모양 이렇게 번개 모양을 좀 형상화한 듯한데 이게 너무 따다다다다닥 이어져 있으니까 저 같은 젊은 사람에게는 보기에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죠. 이게 사실상 이게 스포츠한 그런 느낌을 강조한 휠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콘셉이 휠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차체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야 이건 카리스마 있습니다. 진짜 웅장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뒤로 넘어와 봤는데요. 뒷디자인은 IG 부분 변경처럼 이거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이어진 테일램프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다만 이어지면서 이런 모양으로 꺾였는데 이젠 그냥 아예 다 직선으로 매겨버렸죠. 여기 끝라인부터 해가지고. 참고로 이것도 세레머니 기능은 있는데요 잠글 때는 안 나타나도 열림하면은 세레머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테일램프도 앞에 테일램프처럼 좀 사이버펑크 느낌을 많이 강조한 듯해요. 야 그런데 진짜 블랙 무광 색상이니까 그 느낌이 더 살아난 듯해요. 예술이에요 이 자체가. 더구나 테일램프가 뭐 굵직하지도 않아요. 너무 얇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거든요. 이 하단 범퍼만 해도 뭔가 매력이 있는데 참고로 머플러 디자인은 들어가지는 않네요. 그냥 80년대 그런 사이버펑크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그 옛날 차들 보면 아시잖아요. 콘셉트카만 봐도 머플러 디자인이 없었다는 거. 뒤 역시 전기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 정말 멋있을 그런 디자인이네요. 그러면 이제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트렁크는 전동식이 들어가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로고의 윗부분을 눌러야 열립니다. 뭐 공간이야 이거 두말 할 것도 없죠. 이 차량이 후륜구동은 아니잖아요. 전륜구동인데 전륜구동 차량 장점이 트렁크 공간 꽤 이렇게 넓죠. 더군다나 이거 중대형 세단이니까 보세요. 이렇게 한 골프백 4개는 좀 힘들 수 있고 3개는 들어갈 듯한데 잘하면 4개 들어갈 듯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스마트 테일게이트라고 해서 열릴 때 3초만 있으면 아시죠? 부저 울리는 거. 근데 그걸 꺼뒀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버튼으로만 닫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랜저 역시 이렇게 열린 버튼 하면은 플래시 도어라고 부르죠. 아니면 시크릿 도어라고 불러도 되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공간은 이게 지금 시트가 뒤로 가 있는 거거든요.
시트 시동 끄면은 자동으로 가게 되는데, 야 역시 전륜구동 차량이라서 공간 보세요. 한 주먹 세 개는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것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운전석 쪽에는 안 두겠죠? 뭐 조수석이야 발을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것까지 있으니까요, 조수석은. 그럼 시트가 앞으로 자동으로 가게 되죠. 이쪽에는 C타입 단자 두 개가 보입니다. 현대자동차면은 원래 통풍 시트가 들어가긴 했잖아요, 운전석 조수석. 근데 다만 뒤에는 그냥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위 라인이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 공간 남아 도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세단 치고는 꽤 높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키가 크신 분들이 앉게도 무릎 사이도 좋으니까 이 정도면 뭐 두 말 할 것도 없죠. 야 근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게 비즈니스 세단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트북 하면서 갈 수도 있고 뭐 사장님 앉기에도 딱 운전기사 쓰기도 좋죠, 이 정도면은. 이전 그랜저는 프레임리스 도어였는지 모르겠는데 블로그 때만 타봤었으니까요. 지금 그랜저는 프레임리스 도어거든요. 아까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느낀 점, 뭐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트 디자인도 이거 두 말 할 것도 없죠. 뭐 딱 보면 아시잖아요. 줄들 많은 거 보면은 그때 당시 옛날 시트 디자인이라는 거. 어르신분들 앉기에 좋게끔 그런 편안한 디자인. 그리고 사이드 볼스턴 그러면서 꽤 크죠, 이 정도면은. 사이드 볼스터도 여기 엄청 나와져 있어가지고 아까 코너 돌 때 보셨죠? 이게 정말 탄탄하게 잘 잡아주거든요. 뭐 두 얼굴을 갖춘 그냥 그런 시트 같아요.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거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장거리 운전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헤드레스트도 참고로 부드러워요, 여기. 진짜 슈퍼드리븐처럼. 아까 후방 카메라 뒀을 때 당연히 현대기아차는 화질 엄청 깨끗하죠. 국산차 자체가 다 깨끗한데요. 좌측에는 후방 카메라 크게 나오고 어라운드뷰도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D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위에도 가능하구나. 이야, 완전 360도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뭐 방향지시등도 키면 나오겠죠? 아, 방향지시등까지는 나오진 않네요. 그럼 타이어도 한번 움직이나 보겠습니다. 타이어도 움직이네요.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도 정말 다 깨끗합니다. 와, 믿기지 않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면서 음성인식도 몇 번 썼어요. 성능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히터 꺼줘. 히터를 끌게요. 통풍 시트 켜줘. 통풍 시트를 켤게요. 통풍 시트 1단. 통풍 시트를 1단으로 설정할게요. 히터 켜줘. 히터를 켤게요. 22도로 낮춰줘. 22도로 설정할게요. 바람 세기 5단. 잘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바람 세기 5. 오늘 불당동의 풍속은 초속 3.2m로 나뭇잎이 살짝 흔들릴 정도예요. 바람 세기 최대로. 최고 바람 세기를 설정할게요. 바람 세기 최소. 네, 이것까지는 잘 안 들리나 보네요. 너무 바람이 세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켜줘.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요. 대신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날씨 알려줘. 현재 불당동은 눈이 와요. 이후 오후 3시에는 구름이 많고 4시에는 흐리겠어요. 기온은 영하 3도에서 4도예요.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는 보통이고 오후는 한때 나쁨이에요. 우산과 마스크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 정도까지만 음성인식 하겠습니다. 따로 누구야 이렇게 불러도 지원하진 않지만 이거 버튼 눌러서 말하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해줄 수는 있습니다. 자, 내렸는데 키가 좀 희한한 디자인이죠. 다른 브랜드들도 키는 대부분 로고 이런 키를 쓰지 않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이걸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키 하나하나 이거 뭐 로고처럼 다 해놨네요. 아유, 대표님 차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그런 정도 아니고 혹 제가 뭐 마음에 들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 영상 사실 보면은 에이 말 못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협찬은 좀 처음이어가지고요. 뭐 아무튼 네,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생 많으셨네요. 네, 키 돌려줘야죠. 네, 키도 돌려야죠. 네. 키 가져갈 뻔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유실드 이렇게 지금 유실드 코리아 여기에 편한 점에 BMW 7 시리즈가 한 대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 이렇게 멋있게 시공하는 거 보실 수 있어.
아까 그랜저도 보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이렇게 선명하게 PPF 무광까지 씌웠다는 거. 이거 순정보다 더한데요. 그리고 오늘이 촬영 날짜가 12월 31일이에요. 2022년도에 마지막 시승을 하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들도 다음 해에는 좋은 일들 가득하신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